자기가 개새끼인 걸 알아. 나는 바쁘다. 방과 후 교사를 할 때보다 거기서 잘린 다음이 훨씬 더 바쁘다. 어, 선생님! 어, 죄송합니다. 여기 아무래도 호칭을 이모, 이모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이모요? 네, 이모. 아, 네. 이모! 이모 운동 끝났어. 집에 가야지.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아, 이분만 더 제발. 얘 왜 그러니? 왜 엎혀 있어? 진짜 더 제발. 너 다리 다쳤어? 아닌데. 아닌데요라고 해야지. 선생님이 묻든 이모가 묻든 어른이 물으면 아니요,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하는 거야. 아, 에이, 너 그런 것도 몰라? 아, 어쩌라고. 돌아, 내려와. 돌아. 이거 놔. 내려와. 내려와. 아, 왜 그래? 그냥 노는 건데. 지, 상상도 못하겠다. 이제 너는 상상도 못하겠어. 관리실에서는 뭐라디? 휘발유나 기름 같은 거 뿌려졌을 때만 부르래. 뭐? CCTV에도 수상한 사람 찍힌 적 단 한 번도 없대. 그리고 쓸데없이 경찰 부르고 그러지들 말래. 안 그래도 그쪽 집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전국구로 유명해졌다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관리소장은 가만히 있어?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더 그래. 내가 뭐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양손 허리에 딱 올려놓고선 나한테 막 윽박지르고. 봐봐, 너는 또 거기서 그대로 있었어. 앞, 뒤. 앞뒤 넘겨! 나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뒤진다. 제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맞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뿐이야. 균형을 잃은 승규가 허공으로 고꾸라진 건 순식간이었다. 내 몸에 다리가 걸리면서 승규의 하체가 붕 떴다. 썩고 축축해진 합판벽이 무게에 밀려 부서졌고 승규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어?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어. 잘했어. 그렇게 말해야 해.
아무 일도 없었어. 그치? 그치? 아니, 그런 거 보면은 꼭 그거 같아. 그거 도자기 승계는 아주 오랫동안 경주를 괴롭혀왔어요. 아무리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을 숨길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안녕히 계세요. 말해보세요. 여기 온 진짜 이유를요. 승규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기록들을 봤어요. 대부분 복도에서 찍힌 것들 뿐이었어요. PC방에서 나온 애들이 복도를 따라서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모습, 코인 노래방에서 나온 애들이 복도를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119 대원이 동주한테 그랬대요. 친구분 어서 타세요. 그러니까 동주가 친구 아닌데요.